시작하고 알람 맞춰주시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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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장 원장입니다. 인기가 좀 많아지는 것 좀 실감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요즘 되게 재밌는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그 논란 중에 하나를 겪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 표절 논란이 있더라고요. 표절 논란이 있어서 이제 마케팅 세미나를 했는데 현장에 계시던 분들이 막 DM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좀 바빠서 못 봤는데 그래서 갑자기 DM이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 현장에 이제 계셨던 원장님들이 제 교육을 들으셨던 원장님들이 계셨는데 교육을 이제 듣고 나왔어요. 그 교육을 보면서 아 이거 카이정 원장님 강의가 뭐 내용이 똑같다 이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원장님들이 제보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이 그 얘기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제 교육 들으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잘 말씀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 괜찮다고 널리 퍼뜨려 주면 좋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이제 원장님들 막 아 그래도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만약 오늘 교육을 알려드려서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이 매장에서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어차피 알려드리는 거면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미용에 있어서는 사실 표절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이 살롱이라는 이 안이 결국에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특정한 플랫폼이나 특정한 상황 속에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커트 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케팅에 대한 룰이라던가 이런 인스타그램의 이런 어떤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게 매번 카피와 창조를 통해서 되게 많이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표절하고 또 성장시키고 발전해서 경쟁을 하는 게 사실 더 좋은 거지 뭐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원장님한테 원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오히려 내가 누군가한테 배웠으면 그걸 가지고서 자기 것처럼 해야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라고 오히려 얘기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이 성장주의 쌀용 마케팅이라는 강의에 대한 내용은 마케팅과 브랜딩에 대한 방법들을 전달을 해드릴 건데 이 방법 자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마케팅은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플랫폼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노출의 목적과 시스템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고 브랜딩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성을 갖고 방향성을 나아갈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들만의 순수한 무기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마케팅은 당연히 표절하시고 당연히 카피하시고 잘하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저도 그것만 연구해요. 만약 네이버 플레이스나 인스타그램에서 갑자기 핫하게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저는 들어가서 정말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한 명 하나하나 다 뜯어봐요. 다 뜯어봐서 여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떴지? 왜 이렇게 손님이 많지? 프로모션 뭐하지? 고객한테 어떻게 노출시키지? 이런 거 정말 공략해서 보고요. 브랜딩은 저의 순수한 가치로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들한테 알려드릴 이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케팅은 제가 가이드 알려드린 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따라하시면 되고 브랜딩은 저희가 오늘 시작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파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첫 페이지를 넘겨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브랜딩을 사실 하고 있고요. 브랜딩 하고 있고, 카이정이 오픈하기 전서부터 브랜딩에 신경 썼었고, 그리고 카이정 회 오픈 뒤에 브랜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희 매장의 가치 중에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카이정 회원은 그렇게 빨리 성장을 했냐. 사실 제가 봐도 어마어마하긴 하거든요. 2020년 5월 달에 직원 8명이랑 2년 만에 지점수 6개, 직원수 100명, 그리고 아카데미 2개, 그리고 월 실매출, 환불권과 폐업권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순매출이 월 5억이고 그리고 저희는 무려 전체 매장의 평균 시술 고객 비율이 80%예요. 저희는 커트가 15%밖에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런 걸 만들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그 답은 브랜딩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딩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정말 잘해야 되는 거는 브랜딩이라는 거죠. 브랜딩을 안 하시면은요, 브랜딩을 모르시면 마케팅은 사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 블로그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고객 유저들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어떤 데다 이거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브랜딩이 없는 거예요. 목적성과 방향, 철학, 존재의 이유, 그리고 우리 매장이 고객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브랜드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 매장은 그냥 열심히 하다 끝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다 끝나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 지쳐서 다 떠나요.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이라는 거를 사실 열심히 하는 브랜드는 아니고 브랜딩을 열심히 하는 브랜드고 그 시작이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실 브랜딩 강의는 제가 8월달에만 브랜딩 교육과 마케팅 교육이 세 번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이 브랜딩 강의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이제 이 다음 팀이 마지막 교육이고 저희도 또 다른 또 교육으로 지금 보려고 하고 있고 또 겸용교육과는 성질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께서 좀 다른 느낌으로 저를 보시거든요. 예를 들어 겸용교육에서 저를 만난 원장님들은 아 카이 정원들이 약간 좀 기계처럼 산다, 기계처럼 디자이너들 굴린다, 약간 매장을 어떻게 저렇게 기계처럼 운영하지? 이렇게 하다가도 브랜딩 교육과 마케팅 교육을 들으면 아 저래서 됐구나, 저래서 직원들이 안 나가는구나, 아 저래서 고객들이 재방률이 높구나, 이런 포인트들을 가져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분들이 입사를 할 때 디자이너들한테 처음 제가 면접 때 물어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브랜딩을 이제부터 저희는 해야 되고 브랜딩에 있는 핵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그리고 어떤 브랜드가 되고 어떤 살롱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유명해지고 싶은 건가? 아니면 두 번째, 나는 누군가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유명해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두 번째는 나는 누군가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건지 라는 생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제가 15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스스로에게 답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답을 내려보시고 유명해지고 싶다면 뭘로 유명해지고 싶은 건지 펌인지 커트인지 커트라면 어떤 스타일인지 펌이라면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다면 어느 플랫폼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건지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다면 어떤 가치관으로 좋은 사람이고 싶은지 고객한테 친절해서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상담을 잘해줘서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머리를 잘해줘서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15초 동안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시면 브랜딩 강의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15초 드릴게요. 알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알고 싶은 브랜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브랜드. 본인이 직접 찾아서 오는 미용실. 미용실이 되고 싶으세요? 맞아요. 그러면 원장님은 가치관이 브랜드에 있는 거예요. 나는 브랜딩 하고 싶다. 나는 고객한테 사랑받고 싶다. 이 가치관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전자와 후자는요. 방향성이 완전 달라요. 첫 번째를 많이 선택하셔서 나는 유명해지고 싶다. 고객들한테 유명해지고 싶다. 나는 고객들한테 내 일을 많이 알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은요 브랜딩이 아니라 마케팅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부분 나는 이것 때문에 고객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나는 브랜딩을 하는 거죠.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요 단순하게 1번 골랐다 2번 골랐다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살롱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 있냐 성장 가능성이 없냐로 결정돼요. 첫 번째 답을 찾으셨다면 그 원장님께서는 저는 브랜드 살롱을 오픈하시거나 혹은 직원을 채용하거나 혹은 중형 규모의 살롱을 오픈하시는 걸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맞지 않거든요. 절대로 직원 성장 못 시키고요. 절대로 내 브랜드의 가치를 담을 수 없고요. 그냥 나 하나 유명해서 장사 잘 되는 미용실, 나 하나 유명해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미용실, 1인 살롱을 하시면 되는 원장님들이.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하신 원장님들은요. 성장을 했을 때 동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브랜드의 가치는 사람에 담기는 게 아니라 철학에 담기기 때문에
내가 파인정웨어라는 걸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했었던 얘기가 야, 네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간판 이름을 카이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카이정이라는 가치와 철학을 만들어서 거기에 감을 거라서 카이정웨어라고 담은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지점을 6개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고객님들이 어느 지점에 가든지 직원들이 어느 지점에서 일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일을 하든지 이제 그 지역의 특성과 문화는 고려하지만 저희의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의 성질을 띄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포인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케팅은요 유명해지는 거고요. 유명해진다는 건 타인한테 계속 나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혹시 남으신 분 있으세요? 아 그래요? 그럼 신뢰가 되시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랑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 했는데 저를 딱 만났거든요. 근데 원장님한테 제가 저는요 차 한 10대 있고요. 집에 한 재산 한 3조 정도 있고요. 부모님이 기업 회장님이라서 직원이 한 5천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형은 연예인이고요. 저 진짜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매력적인 거예요. 안 보고 싶죠 그냥. 진리죠 딱 봐도. 그럼 나 왜 만나? 약간 이렇게 돼서 갈게 가세요 하게 되잖아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은 마케팅을 자꾸 하거든요. SNS, 인스타 블로그 사실 보면은요. 대부분의 미용인들이 다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나 이 머리 잘해. 나 머리 잘하는 사람이다. 나 실력 좋은 사람이다. 나 잘나가는 사람이다. 나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만 얘기하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는 마케팅은 내가 잘하는 거 그냥 나 잘해. 나 잘해. 나 멋있어. 나 실력 있어. 계속 자랑하는 게 마케팅이고요. 브랜딩은요. 나는 이래서 이거 좋아. 그래서 또 만나고 싶어. 라는 거. 이 차이점은 단순히 그냥 뭐지? 그냥 좋은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고객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고 어떤 고객이 우리 매장에 오게끔 하고 어떻게 우리 살롱을 앞으로 가치관을 두고 영업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정해진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케팅 안 하고 브랜딩이에요. 철학과 가치관, 존재 이유, 방향성, 우리가 고객한테 왜 다가가는지가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객들이요 이 가치관을 보고서 소비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잘한다고 암만 얘기해봤자 고객이 아니면 끝이잖아요. 그러니 브랜딩을 해야죠. 고객을 수 있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잘한다고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경영 교육을 하면서 브랜딩 교육했을 때에 보면 자리가 늘 꽉 차거든요. 저는 제 입으로 제가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가자 해서 오는 거지. 그러면 이건 하나의 그냥 브랜드 컨셉이에요. 제 경영 교육에는, 제 마케팅 교육에는 뭐 다이아 로지, 실버 로지, 블로그를 했을 때 뭐 다이아몬드 로지를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 저는 할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들었을 때 좋아 가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건 브랜딩이 됐기 때문이죠. 어떤 특정한 형태로. 그럼 여러분들은 살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브랜드, 우리 매장과 디자인으로서 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명확한 포인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담아서 마케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착각하게 돼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걸 봤거든요. 자 이렇게 옷에다가 샤넬 브로치 하나를 이렇게 딱 달고 저 카넬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정말 잘생기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정말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거든요 맨 처음에. 그러면 교육이 끝날 때까지 한 3번 정도 얘기해요. 저 진짜 너무 잘생겨서 피곤해요. 막 마케팅은 사실 잘생기면 끝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교육이 딱 끝나고 나서 원장님들이 저한테 DM을 딱 보내줄 때 뭐라고 하냐면 잘생긴 카넬 원장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스스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의 방향성과 브랜딩의 방향성은 사실 일치해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내 입으로 얘기했을 때 그 기준이 맞는지 내가 정한 그 기준이 실제 나와 맞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객들이 왔는데 만족을 못하고 고객들이 왔는데 재방문이 안 되고 고객들이 왔는데 소개를 안 시켜주면 마케팅의 방향성이 잘못됐기보다는 브랜딩이 안 돼 있는 거고요.
브랜딩과 마케팅의 방향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카이정 헤어에서 만약에 손님들이 기대를 하고 오는 건 막 어떠한 디자인을 화려하고 멋있고 트렌디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헤어스타일. 그냥 20, 30대 고객들이 편하게 손질할 수 있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편적인 헤어스타일을 한다는 게 우리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해서 올릴 때도 막 트렌디하고 예쁜 스타일보다 그냥 좀 보편적인 스타일을 올려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스파나 서비스, 상담 등을 케어를 해요. 그러면 두 가지 점이 일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고객한테 첫 번째는 잘한다고 얘기했던 거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것들을 고객들이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고객들이 소개를 해줘요. 야, 카이정 갔더니 되게 보편적인 헤어스타일을 기분 좋게 만족도 높게 서비스 품질 높게 잘해줘 가 라고 오면 또 만족을 해요. 그래서 또 소개를 해줘요. 또 만족하고 소개하고 또 신규직 들어오고 해서 저희는 대부분의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한 달에 무려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고객을 본인들이 알아서 데리고 와요. 신규 고객을. 그래서 전체 디자이너 중에 만일 200명 이상의 고객을 받는 디자이너가 있다면 그 디자이너의 절반의 고객은 신규 고객이나 소개 고객이에요. 심지어 신규 고객의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소개 고객이에요. 다 소개 고객. 그래서 결국에 브랜딩은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살롱 컨설팅 가거나 원장님들 살롱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뭘 잘하는 것지도 모르겠고 뭘 잘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철학과 가치관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다들 일하시는 분들 머리만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이젠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미용을 했었을 때는 저희 원장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머리만 잘하면 돼. 근데 맞았어요. 머리만 잘하면 손님 많았어요. 근데 한 10년, 15년 전만 가도 이젠 마케팅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열심히 해서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15년 전에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 열 손가락이면 충분히 셌어요. 셌어요. 옛날에 여기 딱 봐도 아실걸요? 옛날에 20년 전에 유명했던 강사 세 분 얘기할까요? 하성기, 노진태, 사이리. 이분들 모르면 경력 20년 안 된 거예요. 저 미용 20년 했어요. 그랬을 때 너 하진, 아, 뭐 하성기, 노진태, 사이비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이, 뻥치지마. 어떻게 몰라. 이랬어요. 그때 커트 강사 세 분밖에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너무 많아요. 무슨 커트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옛날에 선택의 기준이 여기서 명확했어요. 그래서 커트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있었고 그분들 없으면 커트 교육 못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커트를 받으려고 딱 봤을 때 나 이거 받아야겠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살롱이 브랜딩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마케팅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는 철학과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고객들이.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고객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사실 브랜딩이 먼저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브랜딩